엔비디아는 원래 GPU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ARM이 많이 가는 거는 온 디바이스 개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PSR 뭐 40배, PER로 거의 90배 가고 있는 거도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만약 실적이 미스하거나 약간 헷갈리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신 온 디바이스 가느냐 아니면 다 똑같은 거가 같이 빠지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만약 엔비디아가 흔들려서 온 디바이스도 같이 빠진다면 장애 AI의 버블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미미한 조정 정도로만 끝나고 대안으로서 ARM 온 디바이스로 간다면은 엔비디아는 약간 과열할 수 있으면은 우리 AI 흐름은 클라우드건 온 디바이스건 이 흐름 자체에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움직이느냐 한쪽에 좀 보완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월요일 와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시장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 시장 또 비교를 해주시고 이번 한 주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지까지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작년 말 대비해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네. 언더퍼포머하고 있죠. 미국은 그래도 한 5%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5-6% 언더하고 있죠. 그런데 1월 19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아웃퍼포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시장에서 제시되는 초기였거든요. 1월 19일 대비해서는 한국이 코스피가 한 7% 올랐고요. 미국의 S&P 500은 3.4%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거잖아요. 1월 19일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 최근에 그럼 올라간 거 아웃퍼포먼스 이유는 뭐냐? 단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동차,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 전부 다 30-40% 정도 올랐어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이거를 앞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의 아주 큰 AI 관련 몇 가지 주식 말고는 뭐 엔비디아고 뭐 애플이건 기타 등등 일반 빅텍보다는 한국의 밸류업이 단연 아웃퍼포먼스였기 때문에 한국도 이것이 하드캐리다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단연 기업 밸류업 최근 한 6주 정도. 네. 미국은 어떤 거냐? 미국이 한 3% 정도 올랐는데 S&P 500 기준으로.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 메타도 좋았습니다만은 네. 그거 말고도 잘 아시는 ARM 홀딩스, IPS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의 프락시라 해요.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뭐 CPU라든지 메모리를 받아갖고 어셈블리 해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파는 OEM 업체예요. 네, 그게 한 7조 돈, 70조, 7조 돈 되는데 이 회사가 무려 1월 19일부터 90%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20% 빠지고 90% 오른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슈퍼마이크로 같은 거, 팔란티어 이런 거 말고는 한국의 기업 밸류가 압도적으로 괜찮았던 거죠. 한국은 기업 밸류업, 그다음 미국은 그 약간 중견에 해당되는 AI, 이것이 하드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아웃퍼포먼스냐? 우리도 그 뭐 ARM 슈퍼마이크로 비슷한 주식이 있긴 있었어요. IP를 설계하는 회사 아니면 그거를 디자인에 옮겨주는 디자인 하우스 회사, 가온칩스, 오픈엣지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32% 올랐으니까 이런. IP, AI 관련되는 걸 중소업체하고 기업 밸류가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비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뭐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면 뭘 생각하시죠? 한미반도체 생각하시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갖고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 받았습니다만은 장비지 보면은 미국의 장비지는 워낙 크니까 탑3가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인데 이 기간 동안에 10-20% 견조하게 상승을 했고요. 잘 보실까요? 뭐 금요일날 이익실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그 HPSP,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도 한 20-30% 했기 때문에 외국보사보다 또는 기업 밸류업보다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시장보다는 아웃퍼포먼스한 거죠. 결국은 AI 관련되는 IP건 장비업체건 기업 밸류건 고루 높지 않을 때 샀으면은 시장보다는 분명히 아웃퍼포먼스했다. 이렇게 규정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최근 6주 동안은 한국의 핵심 주식들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다음 지난주에 경제 지표는 조금 신경 쓰게 하는 게 있었죠. 네, 경제 지표 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어떤 AI 열풍에 좀 수혜를 받는 우리도 장비주 쪽에서는 아웃퍼포먼스 좀 괜찮았다라는 네, 건데 여기 하나 더 좀 빠진 게 있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렇죠. 한 좀
대형주들은 네네. 좀 아쉽지 않았나. 아쉽죠. AI 네. 파티에 우리는 그래서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라는 네. 뭐 그런 네. 좀 아쉬운 섞인 비유까지 나올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된다. 하이닉스가 막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6, 7%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뒤에 말씀드린 엔비디아랄까 이런 주식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율, 결국은 환율이 1330인데 좀 내려와야지 한국의 대표주를 살 여력이 생길 건데 한국의 대표주를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2차전지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에 좋은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삼성물산이나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런 쪽에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 받기에는 좀 더 그 여건이 매크로라든지 아니 환율 같은 게 좋아져야지 그걸로 매기가 붙을 것 같아서 그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네네.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기업 밸류하고 네, 기업 밸류업 그렇죠. 쪽으로 네. 들어오고 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와 환율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좀 지표가 나왔는데 두 가지 지표가 좀 영어로는 메시, 골치 아프다, 신경 쓰게 한다는 지표가 나왔죠. 그게 그러니까, 좀 네. 맞아요. 오늘도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소지가 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CPI 넘버, 미국의 CPI 네. 넘버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3.1%, 3.9%. 네. 그러면 금요일 날 나온 PPI. PPI는 왜 중요하냐면은 CPI에 3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럼 2, 3개월 뒤니까 그럼 여름 되기 전 봄 마지막에도 이 PPI를 기준으로 하면 CPI가 계속 내려갈까? 이런 헷갈릴 수 있는데 PPI 역시 0.3%로서 0.5%로서 원래 예상보다 0.2%포인트 정도 그 이상으로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계절적으로 이러지 춥다, 뭐 서비스가 타이트하다, 네. 주거비 어쩌죠 하는데 사람들이 이 골치 아픈 지표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다지 아주 우려할 정도 반응은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보다는 PCE가 중요하거든요. 네. PCE는 주거비 항목이 비중이 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CPI보다는 훨씬 작아서 그걸 기대보다 그걸 확인하겠다는 심지예요. 그래서 26일 다음 주 26일이 아닌데 29일 다음 주 금요일 날 그걸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주식시장이 완전히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의 눈초리가 있어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좀 이 시련에 미국도 났었고 한국도 그럴 소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지표가 요 그 엔비디아하고 29일날 PC 하기 전까지는 좀 범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졌죠. 기대 시점이 다 미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름쯤으로는 좀 많이 네네. 6월, 7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이제 5월은 약간 물러올 거구나가 했는데 6월에 대한 기대치는 그 Fed Watch에서는 한 70% 가까이는 있습니다. 6월을 기대하는 건 아까 이것이 PCP, PPI가 한 달치이고 네. 그다음 PCE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PI, PPI, PC 이런 것이 2월 달 거, 3월 달 거까지는 봐도 보통 우리가 3개월 연휴 정도 하는 거니까 아직 한 달 가지고 결정하기 뭐하다 싶어서 여름까지 미뤄지진 않고 하지만 여름 이후에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컨센서스는 여전히 6월 달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주식시장이 아주 큰 의미적으로 두려울 정도 내려가고 있지 않은데 빠른 스마트머니는 조금 쉬어갈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갖는 거죠.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그걸 버틸 수 있는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뭘 믿느냐. 금리 인하를 믿느냐. 시점 아니면 AI를 더 확신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조합이 잘 나와야지 버틸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발표되는 엔비디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의 중요성이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도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2월 22일 오전이네요. 7시, 7시입니다. 네. 네. 실적 어떻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또 네. 오늘하고 또 내일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잡혀있는 숫자는 이 친구들의 분기 실적이 11월, 12월, 1월이에요. 네, 1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이 포함된 것이 얘네 기준으로 2024년 4.4분기 헷갈리면 쉽죠. 4.4분기라 하지만 걔네는 1월 달이 끝나는 게 그게 1년치 앞당겨서 되거든요. 24년도 실적이 나오는데 1월 달 끝나는 최근 분기 실적이 매출이 200억 불이 좀 넘을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64%, 60% 초반, 중반. EPS는 4.56.
그런데 일부에서는 밑에 보시면 일부에서는 215억 불까지도 예상하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가이던스가 중요하거든요. 만약 200불 초중 초반 정도 나오면은 2월부터 4월 달 새로운 연도 25년도 회기년도 첫 번째 분기인 2월 4월의 예상치가 230불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예상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건가 가장 중요해요. 실적 205억 불 이상, 그 다음에 가이던스 230억 달러 이상 이거 나오면 아마 시장은 환호할 것 같고, 거기에 못 미치면은 일단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수치적인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향으로 나가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됐거든요. 그게 이번 분기에는 어떻게 영향이 됐을까? 그거에 대한 것이 또 별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적 충족을 했는데 중국 쪽이 좀 실망스럽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앞선 뭐 애플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할 텐데 그 얘기하면서 동시에 네. 그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괜찮죠. 그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얼마 230불 이상 억 불 이상 나오면은 괜찮다고 보이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PER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 얘기할 텐데 현재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200억 불 대 수준으로 네. 한 PER이 한 33배, 35배, 한 34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은 S&P 500에다가 20에서 21배니까 하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3년, 5년 평균이 40배 정도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계속 좋게 나오면은 40배 평균보다 낮은 34배가 비싸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애널리스트가 그런 목표 주가의 개념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제시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네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에서도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800불 뭐 중반 정도까지는 봤던 거 800불 그 이상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1,000? 네, 1,000달러 이상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최근에 한 거는 지난주에 대부분 800불 초중반이고요. 네네. UBS 하시는 분 다 하시는 UBS 증권사, 또 미즈오 일본의 그런 회사들도 다 850불, 825달러 제시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제 루프 캐피탈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종목을 봤을 때도 1,200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아까 PER이 40배가 아니고 약간 더 주면은 $1,00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합하려면 가이던스가 그만큼 230억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되는 거고요. 뭐가 나오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옵션 그 배팅하는 옵션 분석 서비스라는 거에 의하면 말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될 땐 다 변동이 심했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주가가 6, 7% 변동했다 하는데 엄청 큰 거죠. 시가총액 3위가 6, 7% 변동하면 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날 21일이죠.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한 11%. 어떤 계산식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임팩트가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을 조금 더 부스트업 해준 네. 기억도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게 되는데 이게 시장에 가는 어떤 시사점, 네네. 상징성 이게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같이 나중에 갔죠. 뭐가 갔을까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엔비디아 같은 GPU, CPU 해가지고 어셈블리 해가지고 OEM으로 그것이 실제 필요하지 파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는데 엄청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차익실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차익실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니까요 엔비디아 비슷한 밸류에이션이에요. 거기도 지금 한 35, 6배 되거든요. 엔비디아도 30배 지금 내려준다 했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그런 주식의 그 벌러틸리티는 더 세지는 거죠. 차익실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괜찮게 나와서 의외로 서프라이즈 나면 그런 조그만 주식이 더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조그맣다고 하죠. 그래도 한 10조 가까이 되는 작은 건 아닌데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엔비디아 프락시 주식을 떠쳐가느냐 아니면 엔비디아만 붙들고 가느냐 이런 거 판가름을 내줄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ARM 홀딩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갈 거냐 안 갈 거냐 두 가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원래 GPU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ARM 베이스가 ARM이 많이 가는 거는 온 디바이스 개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저기 ARM은 PSR 뭐 40배, PER로 거의 90배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 실적이 미스하거나 약간 헷갈리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대신 온 디바이스 가느냐 아니면 다 똑같은 걸 같이 빠지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만약 엔비디아가 흔들려서 온 디바이스도 같이 빠진다면 장애 AI의 버블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미미한 조정 정도로만 끝나고 대안으로서 ARM 온 디바이스로 간 다음에는 그럼 어떤 회사냐면 엔비디아는 약간 과열할 수 있지만은 우리 AI 흐름은 클라우드건 온 디바이스건 이 흐름 자체에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서 ARM 같은 경우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움직이느냐 한쪽에 좀 보완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까지도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버블 얘기가 네네.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이게 버블인 건지 네네. 그렇죠. 그건 뭐 누가 평가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죠. 버블인 건지 더 그렇죠.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랬어요. 네. 지금 AI에 대한 확신이면 고고고 안 그러면 픽아웃 차이시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고고가 아니고 픽아웃 되면은 그러면 하나 믿을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5월이 미뤄지고 있는데 여전히 5월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번은 끝났어 아니 가을쯤 간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조합은 뭐냐면 AI에 대한 확신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한 두 가지 조합이 어떻게 컴비네이션이 되느냐가 따라서 이미 많이 올라온 S&P 500에다가 더 가는지 5천원 안착하는지 한국의 2700을 가는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이제 배리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베스트 조합은 뭐예요? 베스트 조합은 AI에 대한 확신, 엔비디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지금 아까 메시라 그러는데 골치 아픈 지표가 그거는 PC하고 다른 애라고 PC가 29일 날 3% 이하로 2%대로 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정말 중요한 핵심은 잘 내려오고 그렇죠. 있네.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전에 얘기한 CPI, PPI를 잠깐 잊어버리고 야 그래도 여름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오래 할 수도 있고 늦어도 요를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되고 엔비디아가 좋으면은 그러면 미국은 아마 여기서 나치가 한 5%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일본에 미국에 5% 오르면 한국에 아마 그 코스피도 한 2700에서 2800, 2700 중반 정도까지는 트라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 밸류업 프로그램 예, 그것도 있죠. 이것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기업 밸류업은 26일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데요. 이미. 예. 근데 네.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하고 따라가려면 일본하고 비슷해 보면은 추세적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일본도 한 2, 3개월 동안에 15% 가고 조정을 한 5% 받고 그다음 다시 갔어요. 우리는 지금 15%가 아니고 한 그런 주식은 30% 갔으면 장에 미친 영향은 한 7%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붐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제가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럼 한국의 정부는 경쟁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총선용이라고 하고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추세가 다시 10% 올라갔다가 6, 7% 빠지고 이런 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연초에 봤던 2400 뭐 이렇게 2450보다는 주가의 그 바닥은 높아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2700, 2750을 언제 가느냐 트라이에 대해서 AI 확신 여부하고 금리나 이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해줄 밴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2750 그 이상을 네네. 트라이 해볼지는 저는 이제 2450하고 네. 2700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시장 나오고 다음 주에 아까 PC 나오면은 그걸 보면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업할지 다운할지 하겠는데 둘 다 나쁘게 나오는 거 엔비디아도 실망스럽고 지표도 추가적으로 나쁘면은 2600이 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400, 2600 다시 박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지만 240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면 거의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이상 엔비디아 나오고 지표가 약간 추가 실망이 있더라도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700 정도는 여전히 타겟할 수 있다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조합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밴드 제시해 주신 대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시고요. 여기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이번 주에는 좀 이번 있는데 주 있죠. 네.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FOMC 의사록
또 엔비디아 같은 날 나오면 주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중요도가 한 70이면은 FOMC 중요도는 30. 왜? 그 이후에도 FOMC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코멘트가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건 없지 않겠다. 그렇다고 뭐 파지티브하게 할 정도에는 CPI, PPI가 좀 약간 메시했기 때문에 파지티브가 했더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파지티브한 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고 PC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